안녕하세요 기린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5번부터 37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보실게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실 때에는 1번 보기 앞에까지의 내용을 글의 주제라고 보시고요. 어, 당연히 앞에까지 내용이 어떤 뉘앙스의 글인지를 파악하신 후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중 그 뉘앙스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Uh, although 비록 the common sense knowledge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may have m e r i t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죠. 비록 뭐 뭐라 할지라도라는 의미죠. 자, it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knowledge를 가리키겠죠. It also has weaknesses.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메리트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the list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것인데요. not이 부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이 아니다. 즉,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ot the list of which is that. 자, which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 not the list가 문장의 주어, 그리고 is가 동사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not the list of which.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is that. 보어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이죠. 자, it often. 이것은 종종 c o n t r a d i c t 모순이 됩니다. 그 자체와 말이죠. 자, 여기서 it도 상식이고요. itself도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we hear. 우리는 듣게 되죠.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People 사람들이 who are similar 지금 who are similar가 앞에 있는 p e o p l e 을 받아주는 관계사절이죠. 자 유사한 사람들이 we like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좋아할 겁니다라는 거죠. Birds 새들이 of a feather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flock together 함께 뭉칩니다라는 거죠. But also 또한 that 자 persons, 지금 앞에 있는 대절에 대한 persons가 주어가 되겠죠. 사람들이 동일하겠죠. who are t h i s s i m i l a r 자,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we like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좋아합니다라는 거죠. opposites, 반대가 attract, 끌어당긴다, 매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접속사 대절을 기준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좋아한다라는 말과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말두 가지가 contradict, 모순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옛날 속담이나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겠죠. 1번, we are told that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자, 지금 비동사 PP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고요. 접속사 대절 나와 있죠. 집단은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개개인보다 말이죠. Two has a uh, better than one. 자, 두 명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습니다라는 표현이죠. But also 또한 that group work, 집단의 일이라는 것은 inevitably, uh, inevitably 불가피하게 produces, 만들어냅니다. Poor result, 안 좋은 결과를 말이죠. Too many cooks,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Spoil the b r u t h 국을 망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앞에 문장에서는 여러 명이 모이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여러 명이 모이면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모순이 되는 것, 즉 앞에 주제의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어 2번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자 각각의 이와 같은 모순이 되는 언급들이 may hold true 사실일 수 있어요. under particular conditions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말이죠. but 그렇지만 without a clear statement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of a when they apply and when they don't. 자 지금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로 관, 간접 의문문 문법이 사용되어 있죠.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되겠죠. 그들이 언제 적용하고 언제 적용하지 않을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e p r i c i s m provide little insight into relations Among people. 자 지금 여기서 이것은 격언이라는 뜻이죠 속담이나 자 그런 속담이나 격어, 격언들은 provide 제공할 겁니다 little 거의 없는 통찰력 즉 통찰력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것이 사용될지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3번 That's why we heavily depend on aphorism whenever we fac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the long journey of our lives. 자,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비동사 뒤에 간접음문 구조가 나와있죠. 왜 우리가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속담이나 격언에 말이죠. whenever we face 우리가 마주할 때 어려움이나 도전들을 말이죠. 우리 삶의 긴 여정에서 말이죠. 자, 앞에까지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서로 모순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격언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답이 바로 3번이 되어야 되겠죠. They, 네, 그들은 provide even less guidance, 더 적은 지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In situations, 상황에서 말이죠. Where we must make decisions,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서 외연은 앞에 있는 they provide guidance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와 뒤에 we must make decisions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연결하는 관계 부사이고요. 이 관계 부사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situations가 되겠죠. 5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When facing a choice, that entails risks. 자, 지금 접속사 이후에 ing 나와있는 분사 구문이죠. 어떤 선택을 마주할 때, 지금 이 choice라고 하는 선택을 구격 관계대명사 대치 수식하고 있죠.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선택을 마주할 때, Which guideline should we use? 지금 여기서 which guidelin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문사가 되겠죠. 어떤 guideline을 should we use,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도전하거나 모험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다. 혹은 better safe t a n s o r y 나중에 후회하기보단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속담이 상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6번 보실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vies. 영화들은 maybe sad to support. 지지한다고 말해집니다. The dominant culture. 어떤 지배적인 문화를. 그리고 to serve. 역할을 합니다. As a means. 어떤 수단으로서 말이죠. For it. 여기서 it라고 하는 건 culture를 말하겠죠. 문화의 reproduction 재생산을 위해서 말이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즉 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인 문화를 지지하고 그 주도적인 문화가 번성해 가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C번 보실게요. But 그렇지만 원 어떤 누군가는 may ask 요청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Why? 왜? Audiences, 청중들이 w o find such movies enjoyable. 지금 ask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가 나와 있죠. 왜 청중들은 찾을까요? 그 같은 영화들을 즐겁다고 말이죠. If, 만약.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is give. 자 지금 여기서의 is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all이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이고요. 그다음 이 give는 원래 앞에 to가 있었는데요, to부정사에서 to가 생략되어서 is give 형태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as give cultural 문화적인 directives 어떤 지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처방을 하는 거라면 말이죠. for proper living 적절한 삶에 대한 처방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는 거라면 왜 영화를 즐겁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까요라는 거죠. most of us 우리들의 대다수는 would likely grow tired 피곤해 될 겁니다. o b v i o u c h didactic movies 자, 그와 같은 어떤 교훈적인 영화에 대해 우리는 피곤해하죠. 그리고 we probably 아마도 come to see them. 그들을 보게 되겠죠. as 전치사 표현이죠. 프로파간다라고 말이죠. 자,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전이나 선동을 말하겠죠. 자, 그것이 어떠냐? similar to cultural artwork. 어떤 문화적인 예술품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that was common. 자 지금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는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대칭 앞에 있는 artwork를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That was common in the Soviet Union, 소련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autocratic 독재 사회에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단순한 답은 is that 무엇이냐 자, 비동사 나온 다음에 then 나와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서로 사용되어 있죠. 영화라고 하는 건두 합니다. 뭐더 많은 것을요. then 뭐보다 Present to our civic lessons. 어떤 윤리 수업에 혹은 editorial, 어떤 사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말이죠. Own responsible behavior.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보단 더 많은 것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also tell stories, 이야기들을 말해주는데요. In the end, 끝에 가서는 we find it satisfying.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Bad guys are usually punished. 나쁜 사람들은 보통 처벌받습니다. 비동사와 PP구조의 수동태 문장이죠. 그리고 the romantic couple, 어떤 낭만적인 커플은 거의 항상 find each other, 서로서로를 만나게 되죠. Despite the obstacles and difficulties. 지금, 명사 앞에 전치사 품사인 despite 가, 비록, 뭐, 뭐라 할지라도 라는 의미로 나와 있게 되죠. 지금, 그리고 나서 that they encounter 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생략되어 있었어요. The path to true love. 진짜 사랑으로 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the way we wish the world to be. 자, 지금 여기에서 we부터 투 비까지는 앞에 있는 더 웨이를 꾸며주고 있겠죠. 자, 우리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방식이 is how. 자, 여기서의 h o 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In the movies, 영화에서 it more often than not, more o f t 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란 뜻이죠. 대체적으로 it e n s being.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상에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형태로 결말도 같이 간다라는 거겠죠. No doubt 의심할 것이 없이 it is this utopian aspects of movie that accounts for 자이 대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aspects of movies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it is that 강조구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영화상의 유토피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That accounts for, 설명하는 것이 말이죠. Why we enjoy them so much. 우리가 them, 여기서의 them은 영화들이 되겠죠. 우리가 영화들을 왜 그렇게나 즐기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에서의 유토피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37번 보실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uh,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쿤이라고 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The primary goal, 아주 중요한 목표는 of historians of science, 과학, 역사가들의 주요 목표는 was to clarify and deepen an understanding.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보호의 형태로 나와있죠.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하게 하고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자, understanding of t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자, 현 현대의 동시대의 과학적인 방법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깊이를 더한다라는 거죠. By displaying their evolution, 그들의 진화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is, 이것이 바로, entails, 동반합니다. Relating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 and discoveries. 자, 뭐를 동반하냐면, relating the progressive 어떤 진화해가는 발전해가는 축적을 말이죠. 어, 위 돌파구라든가 아니면 발견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혹은 발견을 했던 그런 지식들의 축적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only, 단지, that, 여기서 대체 문장에서의 주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which부터가 대체 받아주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that, 그리고 which survived in some form in the present. 현재의 삶에서 특정한 형태로 살아남은 그것들만이 was it considered, it, 고려되었습니다. relevant, 관련되었다고 말이죠. In the mid-1950s, however, 그렇지만 1950년대 중반에 a number of faults 어떤 많은 결함들이, all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죠. 많은 결함들이, in this view of the history, 역사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한 결함이 became apparent.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Closure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은, 레드, 이끌어 갔습니다 역사가들로 하여금 자, 투부정사 하도록 말이죠. 레드 다음에 목적어 투부 정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ask라는 투부 정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whether the dates of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ers can be identified precisely 이런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whether가 의문사 역할, the dates of discoveries and the, their discoverers가 주어, 그리고 can be가 동사가 되겠죠. 그 발견의 날짜와 그 발견자들이 can be identified, 정확하게, precisely, 정확하게 확인이 될수 있는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Some discoveries seem to entail numerous fates and discoveries. 지금 문장에서 some discoveries, 주어에 대해서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수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단계와 발견자들을 말이죠. 자, 지금 s i m to 구문 같은 경우는 seems that 구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It seems that some discoveries entail. 이런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 절이었고요. 그리고 none of which can be.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인 대명사를 겸하는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죠. none of which, 그 중에 어떤 것도 can be identified, 확인될 수 없다라는 거죠. as a definitive,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이죠. furthermore, 더욱이 the evaluation, 평가가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ies. 자, 과거의 발견이나 발견자에 대한 평가는 according to present day standards 오늘날의 기준에 맞춘 그런 평가는 does not allow us 자 동사 나와 있고요. allow에 대한 목적어 목적보가 투부정사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그리고 이 투부정사 c에 대한 목적어가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이라고 하는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가 되어 있죠.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이죠. They may have been 그들이 과거에 말이죠. In their own day 그들 시점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게 할 우리가 알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Nor does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 the role that non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ones, play in scientific development. 자, no어라고 하는 부정어구가 문장이 앞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동사와 본동사가 나와 있다면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recognize, 여기 노 o 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죠. The role, 역할을 말이죠. 어떤 역할이냐, that, non-intellectual factors. 어떤 지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 특히, 제도적이거나 혹은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play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과학적인 발달에서 그런 것들이 했던 역할을 전통적인 관점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Most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하지만, 전통적인 과학의 역사가들은 seems blind. 자,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To the fact.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자, fact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대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와 보어 형태의 절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 대치를 동격의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대부터 마지막 체인지까지가 동격의 접속사 절이고요. 자, the concepts, 개념이나 질문이나 그리고 표준이 that,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that부터 past까지가 관계사절이 되겠죠. 그들이 사용하는 기준들이죠. to frame the past, 과거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t h e m s e r v e s 그들 자체로 subject to, 자, be subject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라 뜻이죠. 자,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변화에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현재의 과학자 역 역사, 어, 과학 역사가들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댐셀브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확인해봤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수능 문제에서 35번, 36번, 37번의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봤습니다. 어, 오늘 제 수업의 내용에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